무슨 지망생이세요? 이번엔 성공할 거야. 아. 에어컨 소음. 시간이 왜곡돼서 냉장고 소음. 이 투기장의 규칙을 망가뜨린 것 같아요. 시간의 선술집에 있던 카드들이 우리의 현실에도 나타난 것 같아요. 뭐라는 거지? 저 새끼가. 뭐가 좋아요? 투기장은 역시 가로슈죠? 천사 있잖아. 천사 있네. 전사는 이것 때문에 아저씨 소영이 킨더조이 하나 사줘요. 소주 사드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저 소주 안 먹어요. 그랜드 디아몬님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새로운 카드가 나왔구나. 내 턴마다 카드를 뽑는 대신 내 덱에서 카드를 한 장 발견해서 뽑습니다. 이거 사기네요? 갈라카 갈라카 중리하나. 아군 하수인을 니 공격한 후 응 안에 샤도 출정의 길 재련소 하나 좋아요. 항상 저는 전사하면 재련소를 뽑는답니다. 왜냐고요? 무기가 많거든요. 내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내 덱에 섞어 넣습니다. 섞은 만큼 카드를 뽑습니다. 아 섞는 거네? 패 꼬이면은 다시 하는 거네? 근데 이거는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은데? 설계 다 있는데 다 어그러질 수 있는데? 잔상을 만약에 잔상이 나오면 그것도 다 집어넣나요? 잔상까지? 아 그래요? 그럼 일단 누누 값이고 용족도 있으니까 용족 갖고 있으면 또 반응하는 거 있으니까 이거 갈게요. 맨 왼쪽 퀘스트 좀 2번 걸로 바꿔주세요. 왜요? 2번 거 뭔데요? 싫어요. 우듀머리 용사. 이거는 우듀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무기를 장착하면 이게 오 두 개만 나가면 개이득인데. 아, 마슬렉스 교수님 덕분에 처음으로 12승 해봤어요. 12승 이번에도 하실 수 있죠. 그럼요. 아, 요거 별로고 필충 별로야. 아 이거 할게. 공포불 하나? 공포불 하나? 야 이거 개사기네? 어? 무기 하나 가져오기? 가져와 버리기? 박자기 꼬도 박자기 이걸로 그 피울 만들어서 쓰는 거죠. 오! 주문 하나를 발견. 그 주문의 비용을 5 감소시키고 내 덱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 다음 턴에 뽑는다는 거죠. 일단 발견하는 건 좋죠. 근데 패보충은 아니네. 패보충은 아니야. 하지만 새로 나온 카드니까. 속공 용족 있으면 속공. 용 하나 있잖아. 무난한 건 냉정. 속공은 비늘벌레. 저는 비늘벌레. 속공 아케인 아이. 아, 무기 너무 많다.
발길을 어기어차 어기어차나 용족 전령. 용족은 언제든 좋죠. 하수인을 하나 발견하고 하수인 발견해서 대기다 넣는 거구나. 아 순이님 호스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멍우리? 멍우리 하나? 운도 그 하수인과 동일한 모든 하수인을 처치합니다. 뭔 말이지? 복조기를 처치하면 어디에 있든지 복조기 다 없어지는 거야? 아, 온도로 신병을 제거하면 백이랑 패기는 거? 근데 나 무기 너무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는데요? 저는 꼬롱꼬롱 하겠어요. 꼬롱꼬롱 할 거야. 그리고 슈호병 마격 한 장 또로우? 또로우 하나? 야, 또로우가 너무 없는데? 또로우가 없으니까 격돌 하나 할게요. 아 왜 자꾸 나와. 이거 싫은데. 나 이거 할 거예요. 방어도가 5 이상일 때만 공격할 수 있는 거. 용족은 용족끼리. 용족은 있으면 좋죠. 덥석 상자. 이거 좋더라. 이거 은근히 좋아. 이거 이게 은근히 좋아. 이게 그 얘도 잡고 은근히 좋아. 전갈 로봇 토템도 하나 제거할 수 있고 내고 한 턴 더 있다가 나오는 거네. 내고 한 턴 더. 근데 이게 있으면 이게 돼요. 비늘이 돼버려. 그리고 이거는 도발 바르는 거나 그런 게 있으면 나쁘지 않죠. 수사반장? 근데 명치 때리려면 원래 내고 쉬잖아. 그쵸? 내고 쉬잖아 원래. 그럼 한 턴 뒤에 원래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두 턴 뒤에 움직이니까 어차피 한 턴만 더 쉬는 거야. 한 턴만. 아니면 미리 내놓고 난투를 돌려놓는다. 쉬면은 도발을 못 받아. 속공이라 명치는 안 되고. 근데 난 용이 새로 나온 거 써보고 싶어서. 수사반장이 좋아. 근데 좋긴. 왜냐면 그게 엄청 설치거든. 그 미친놈들이 마법 같은 거. 변수는 이건데. 근데 내가 도발이 너무 없다. 나 이거 무기로 찍다가 피 없어가지고 죽어. 나 옛날에 이거 전사를 고승했을 때는 무기로 다 찍고 방어도 올리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기 다 제대로 못 써. 근데 3코 너무 많은데? 무기로 초반에 이득 보고 그게 전략입니다. 무기로 초반에 이득 보기. 그림 그림님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어제 투기장 12승 1패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 제 덕분에. 가로시 그 상대는 홍보는 못했고 전호수는 다 퍼뜨렸어요. 방송 홍보라고 전호수는 안 하셔도 돼요. 승리가 아니면 죽음의 세트. 세트 메뉴. 소리가 크지? 어디서 나는 거야? 아, 저기 에어컨에서 나는 거구나. 반갑네 여행자여.
쇼? 백설이 자식 욕심뽀로 잔뜩 뽑은 것 같은데 신카드 많이 나왔다고? 어? 조탱이 맞아야겠네. 내 노래에 맞춰 춤춰주겠니? 춤춰주겠니? 이걸 내면 뭐가 좋냐? 마격을 치기가 깔끔합니다. 또 어차피 오코 플레이 할 거기 때문에. 얼어라 부서져라. 아까워가지고 못 내고 있죠? 그리고 그거 미친놈 폭발사격. 근데 폭발사격 안 뽑았을거야. 왜냐 신카 뽑는데 정신 팔려서. 징표 준비됐어. 준비했고. 야 이걸로 돈 많이 받다. 사장님 사랑해요. 잘 고맙습니다. 천원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겠는데? 왜냐면은 마법이 없었어. 제가 만약에 1로 만들고 뭐 아구 이빨이 있었으면은 척척 했겠죠. 근데 없었죠. 요거 이렇게 둘이 가는 게 이쁠 것 같아. 아니면은 요, 지금 요거 가고 다음 턴에 쬐깐쬐깐이로 나눠서 다든가. 그럼 이렇게 하자. 청정령 군단을 위해. 근데 나 방어도가 없는데. 그루바시 할까요? 그러면은 5, 50인데? 크루바시에다가 복두기가 되잖아요. 크루바시에다가 노스맨드로. 야 이거 냈습니다. 잘 받았네.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이걸 내고 잡고 여기서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왜냐? 요거 내야 돼요. 왜냐? 가정이 무너지고가 나올 수 있어요. 내 무리가 너를 끝까지 사냥할 거야. 시간탄 살피잖아. 이건 제거해야 되고 요거 쓰면은 만약에 쓰면 7코 쓸 수 있고 7코면은 누가 하나 쓸까? 이제 뭘 할 청정령 군단을 위해. 9딜 입고 가자. 돌진이니까. 뱃살이 없어. 넉살도 없지. 필살기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오크 어두운 분께서 나 쓰라 말려.
11, 16. 16, 25. 나는 복종한대! 릴레이! 깔끔하죠? 이게 투기장이지. 이게 가로수지. 초반에 무기 없었지만 어땠죠? 저 사냥꾼이 독성하고 교환하기 싫어서 돌아 돌아 돌아서 연금만 썼던 게 가로시. 그 상대는 스랄. 웜 해머를 위하여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마이크 어저께 세팅 제대로 했어요. 이거 소개해 주신 분이 오셔가지고 어기어차는 그냥 냅니다. 왜냐 그냥 깔아두고 싶어서 어기어차니까. 타오르는 기원 안 쉬네. 이 친구도 안 쉬어. 일딜 정립. 무한의 멀록. 아 무한의 멀록이 계속 증가하나봐. 증가하나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4코, 5코, 6코, 7코 다 있거든. 그냥 이거 때리고 마격 치죠. 4,5가 되면은 만약에 붙여서 4,5나 면역이 되는 거니까 갈게. 2기로 이득 보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 오너라 내 귀여운 새들아. 책간둥이가 맞네. 지금 이거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너라 내 귀여운 새들아. 잡을 게 없나 봐. 잡을 게 없어 지금. 1코가 지금 4개 있어 이 안에. 아 잡네. 얘로 근데 무기로 자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없고 그냥 이거 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청정령 군단을 위해 선택해야 한대. 난 멀룩 약탈꾼이 좋을 것 같은데. 아, 좋다. 4, 5, 6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루스타 루갈! 아,
다음 턴에 속공이에요. 때리고 화산. 화산 나오고. 이거 어차피 속공이라서 다시 낫다면은 공격 못하긴 하는데. 그것도 없어. 무기 차놓기? 근데 다음에 이걸 하면은 다음에 이거 두 개가 돼. 무기 차놓기 하고 어차피 속공이라서 못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거 9가 되니까 어차피 이래놓고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피울? 저게 나왔네. 바로시를 보니까 벤서방의 역작 손놈이 생각나네요. 그립습니다, 벤서방. 감사합니다. 루타 로갈. 이거는 용 나오게 되면 이걸 같이 때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안 되네. 얘가 사. 이제 뭘 할까? 얘 몰랐던 것 같은데요? 난도질 나면은 핑핑핑핑 출정해줄로 핑핑핑하고 아 마스꺼님 호스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꺼님 2680명 호스팅 고맙습니다. 요건 달리고 이건 출정해줄로 잡고 아까 라씨님도 9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는 그 있죠? 근데 이거 4번 더 할 수 있잖아. 이거 하나 남네?
근데 저쪽이 좀 장난해가지고. 세계의 원수들이여, 내게로. 이게 돌진이 안 나와. 돌진 나오면 이거 잡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봉인된 용 그리고 화산 보조와 가로시 그 상대는 모르글 봉인된 용도 센데 봉인된 용하고 화산하고 그걸 복사해서 센 거예요. 나는 그게 없잖아 연결. 3코에 4, 4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 아게이 이게 속공으로 가면서 전턴에 낸 것 같은 효과로 때리고 안녕하세요 신창매님, 승마이무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침마이무 하고 그리고 일단 제이드 저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내 노래 침마이무 다음에 무기를 요거 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고 던지고 이걸 괜히 찾다가 이걸 또 못 차니까 이걸 던지고. 분께서 다 쓸어버린다. 선거하니까 기안 작가님이 안 뽑을 놈이 있어야 뽑지. 그 작가님한테 야이 주의석이 새끼하고 극딜 박힌 거 생각나네요. 아 옛날 옛날 얻고 널 끝나왔다. 어리석은 새끼 하라고는 안 하고 야이 야이라고 했을 거예요. 야이 이거를 하나 따놔야 이걸 하나 따놔야 얘가 안 뚫리니까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도발 하나 해서 이 5일짜리를 계속 살려놓는 게 다음에 7코 마격하면서 5코 나갈 수 있나? 이런 거 5코 이미 있으니까 점프풀 그리고 요구사로 날 때 요구인가요? 아니면 크레딕이랑 본편이 술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요구인가요? 끝나러 왔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만화책에 나오는 요구예요. 야이 무식한 놈아 라고 하셨는데 저번 방송에서 자신의 흑역사라고 개인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그 바그 나왔죠. 격돌 마격
4코? 3코? 그냥 아니면은 마경만 하고 요거 하기. 왜냐면 이거 박으면 되니까. 뭘 할까? 이걸 한번 보고 이거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이거는 근데 이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여길 어떻게 온 거지? 이렇게 할게요. 무기는 어차피 계속 있으니까 무기를 소모해주고 하수인 체력 살려놔서. 아 조씨, 근데 이제 전화 데이트는 안 하나요? 전화 데이트? 비정규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정규적으로 바뀌었어요. 소도리어도 1코예요. 1코라서 치명적인 무기고 괜찮습니다. 세계의 원수들이여, 내게로. 그리고 14분 19분 구리구리 생체 만센 좋아요. 이제 암흑사도의 힘을 보아라. 격돌해서 뽑아야겠네. 이건 잡아야 되니까. 무기로 하나 죽자. 아니면은 글쎄. 루카 루가 잡을 것만 잡고 아까 사사는 냅두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이득 이 교환이 안 이뻐가지고 이거 하더라도 뭐야 또 지나가네. 어그로가 잘 끌리니까 자체 도발이겠다 싶어서. 근데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안에 사시스톤을 많이 안 해보신 느낌이 났어요. 저럴 때는 고대의 영혼을 바르면은 잡을 걸 포기해버려요. 그냥 저 어떻게 잡아 포기. 근데 그냥 툭 내면은 잡을 수도 있어요. 저럴 때는 고영을 바르는 게 아니고 저거 내고 토템을 돌려야 돼요. 영예롭게 싸우리라.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안 그러면 그냥 그것만 내면은 아, 야, 이거 얘 이득 못 봤는데? 이거 빨리 잡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체 7 체력. Job's done. 거기다 교환까지 해줌. 반감. 특별한 가보. 강하고 반짝인다. 아, 애기. 임무를 애기를 내 아니래. 가본 가져간다. 멀레도 죽기 때문에 욕을 한다? 그럼 욕을로 까죠. 그럼 이거 영영 못하죠. 운명을 지킬. 뭐죠? 뭐 하자는 거죠?
한다. 웹툰 네이버 웹툰 지망생이세요? 이번엔 성공할 거야. 아. 루카, 루카. 하지만 좋게 생각하면 어차피 1댐씩 주는 거였어요. 명치를. 그쵸? 어차피 명치 1대씩 주던 거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이렇게. 난 보고 싶었구나. 아프실 텐데 이분. 6 11 12 13 다음에 그거 근데 개도떼리 있어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뭘 할까? 이거 하고 치고 그거 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저씨, 하스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스탯이 낮으면 코스트가 낮은 것 같은데 맞나요? 흘러라. 공이나? 나 듣는 거? 무기는 다음에 무기가 나왔을 때 좀 이뻐지는데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팽등. 물을 내려주십시오. 뭐지? 안 잡길 바라나봐. 깨도딸 바르고 싶나봐. 근데 도발을 올려도 이게 안 이쁘잖아요. 사코가 잡힐까? 이걸 올려서? 공포뿔도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가두탈이 발리면은 3,7이 되잖아. 그리고 2,6이 되고 그럼 그동안 다시 복구가 된단 말이야. 생각엔 요걸로 돌진 같은 거 뽑죠. 썩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바르네. 신경 공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권 한 번도 있기 때문에 잡았어요. 아, 씨, 오른쪽. 너무 무겁군. 어우, 역겨워.
만세. 똥창맨님 채널에서 사실 똥창맨님 빌런의 정체를 9개월 동안 숨겼다고 알리세요. 감사합니다. 코인 구트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요걸로 지나가고 7 8 9 이제 뭘 할? 근데 요걸 하면은 이렇게 안 되니까 피울로 잡고 루카 루가 근데 이렇게 해야 어차피 이렇게 할게. 태양이 저물었다. 빠요.